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상기쌤입니다. 영상으로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저번에 에버글로우 이러니 메이크업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뮤직비디오에서는 한 가지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의상에 따라서 메이크업이 다양한데 저번에 보여드렸던 메이크업과는 달리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은 눈 안에 큐빅으로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이에요. 이러니 의상을 보면 바지 위에 큐빅을 체인으로 포인트를 준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제가 영감을 얻어서 눈 아래에 포인트를 주면 예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얼굴도 예뻐서인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우리 이러니 메이크업 할 건데 밑에 큐빅을 포인트로 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머리 색깔이 이러니랑 좀 비슷하다. 아니야? 아이고 쫓아왔는데. 눈썹은 이제 모발 컬러랑 비슷한 보랏빛 두분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썹을 그릴게요. 약간 핑크 보랏빛 도는 컬러를 눈두덩이 베이스로 깔게요. 얼굴도 같이 연결해 주시고 조금 더 진한 보랏빛 도는 컬러로 쌍꺼풀 라인을 연결해줄게요. 브라운 계열의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를 살짝 올릴게요. 눈곱만 가볍게 채워주세요. 가닥가닥 속눈썹을 이용해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심어주시면 돼요. 너무 빼곡히 붙이는 것보다는 약간 듬성듬성 크게 붙이는 게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눈이 안 답답해 보여서. 마스카라를 칠하기 전에 불고데기를 먼저 해주세요. 블랙 마스카라 바르실 때도 묻었을 때 끝부분만 살짝씩 발라주세요. 브라운 펜슬로 먼저 점막을 채우시는데 너무 끝까지 채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공 끝에까지만 채워주세요. 아까 눈두덩이에 썼던 보랏빛 나는 섀도우로 삼각존 채워주세요. 두 가지를 믹스해서 브러쉬를 사용해서 언더도 가지런하게 이제 불고데기로 결을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아까 눈썹 섀도우로 썼던 컬러로 이제 눈두덩이 색을 좀 더 입혀주세요.
색감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색감을 입혀주시는 게 더 좋아요. 큐빅을 붙이기 전에 블러셔를 먼저 할게요. 이제 큐빅을 붙일 건데 네일 재료상 가면 이렇게 스와로브스키로 된 큐빅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크기도 되게 다양해요. 이거를 붙일 건데 이제 속눈썹 풀을 이용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큐빅을 크기별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붙일 때는 보이시나? 이렇게 하면 바로 붙여져요. 이렇게. 이것도 네일 재료상 가면 파는 거거든요. 이렇게 큐빅이 잘 붙어져서 바로 붙일 수 있어요. 입술을 바르고요. 입술을 좀 죽여주신 다음에 칠리파마랑 맥이랑 이제 쉬에무라랑 이렇게 같이 바를게요. 좀 더 진한 컬러로 짠! 이렇게 해서 이러니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확실히 블링블링하니까 예쁘다, 그치?